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는 엿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주말인 오늘 광주 시내 약국에서는 일부 손님이 몰렸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 시내 한 대형 약국.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3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뒤에 기다리신 분들 혹시 현금 3,000원 있으면 딱 3,000원씩 준비해주면 좀 더 빨리빨리 끝나겠죠? 직장인이나 주중에 시간이 없어서 마스크를 못 산 시민들이 주말에 짬을 내온 겁니다. 원래 목요일 날짜인데 근무하느라 살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말에 나온 거예요. 근데 5,6년생이라 월요일 날인데 평일에는 일하느라고 못하고.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첫 주말. 광주 시내 약국에는 아침 일찍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큰 혼란 없이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마스크를 산 시민은 주말에 추가로 구입할 수 없는데도 이를 모르고 찾아와 허탕을 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8일 이후 엿새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그러나 광주 송정역과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예방소독 등 방역활동을 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타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된 밀접 접촉 우려가 높은 PC방이나 노래방, 콜센터 등에 대해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을 시작한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 3명이 입원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